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편도 참 중요하죠. 일단은 시설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의심이 잘 되죠. 기반 시설 설치가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 그 결정이 되어진 그 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다 치고요. 요 시업 사업 시행 그 절차 또 시험에 자주 언급 부분합니다. 일단은 먼저 시설이 참 많지만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단계를 나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결정이 딱 되어지면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먼저 수립, 입안을 해야 됩니다. 요거 입안했던 자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건설을 포함해서 입안권자가 수립을 하는데 이 속에 재원계획과 보상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요 단계는 1단계에 포함시키면 3년 안에 조기에 시행한 사업들입니다. 2단계에 포함시키면 3년 이후에 천천히 한 사업들이겠죠. 자,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시행할 자를 또 결정합니다. 이것도 원래 원칙은요, 해당 입안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 입안권자가 직접 시행을 한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잘 하지 않죠? 직접 하거나 또 누구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보시면 공공기관과 민간 시행자 나옵니다. 여기서 민간 시행자들이 이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때 요건 중요하죠. 민간 시행자입니다. 공공 말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소유한 자로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까지 받아야 시행자 지정된다 해서 민간 시행자가 이 사업의 시행자 지정받을 때 보시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들이 바로 실시 계획을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한 것이 이것이 원래 결정해준 도시군 관리 계획령과 같아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시사, 대도시, 저 결정권자가 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그들 외의 자가 시행을 할 때입니다. 그럼 다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인가해주면 고시를 합니다. 여기서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를 했을 때, 이때부터 수용권이 발생하는 바로 공익 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는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 결정했을 때가 아니고 실시 계획까지 작성 인가 고시가 되어야 그때 가서야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 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는 부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용 그, 이 보상금이 합의가 안 되어서 재결 신청할 때는 말입니다. 그 공익사업법에는 1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기한 내에 천천히 결정해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인가할 때 보시면 조건 달고 조건부로 인가를 달수 있어. 조건부 갈 때는요, 신청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조건 이행 담보죄로서 이행 보증금 공사비의 20%죠. 요걸 예측해야 할 때는 항상 보증이 뜰 때는 공공이 아닌 민간 시행자, 민간 개발자, 민간자한테만 보증을 설정을 할수 있다. 해서 보증 뜨면 민간 매칭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착수를 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었다. 준공 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개해서 사업은 마무리합니다. 해서 이때 보시면 요 시행자 결정할 때 민간 시행자 1단에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와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 실시 계획이 인가 고시가 되었을 때 공익사업 인정이 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때, 이행 보증금 예치는 또 민간 시행자한테만 예치게 한다. 이런 부분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파트니까 언급을 꼭 하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그 다음번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시행자 특례 등이 있다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런 사업자한테 각종 혜택을 막 줍니다. 혜택을 참 많이 줍니다. 일단은 보시면 먼저 큰 사업장이면 한 번에 동시에 못해 분할해서 분할 시행도 하게 해주고 분할해서 하면 분할되어진 요 지역별로 실시기간을 따로 작성하게 해줍니다. 해주고요. 자, 또 서류 전달 필요할 때안 받는다. 그럼 공시 송달을 할수 있어. 이때 비행정청 일단에서는요. 우리 결정권자들한테 승인이 필요하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시설 부지는 강제로 수용합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행자들이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근 토지, 인근에 있는 요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위해서 좀 출입하거나 또는요, 방해물을 제거하거나 또 일시 사용도 할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전에 좀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은 일단 빼고요. 이 출입할 때입니다. 출입할 때 보시면 출입할 때 7일 전까지 해당 그 도시 이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 출입 통지하기 전에 비행정청 시행자 1단에서 해당 도시한테 허가 받는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 일시 사용이나 일시 강제 임차 사용이나 또 방해물 제거할 때는요, 3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요, 행정청인 경우에도 보시면 해당 도시한테 통지할 것이고, 비행정청은요, 허가 받고 나서 3일 전에 통지해서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보시고요. 또, 손실보상, 출입했습니다. 이때는 수용보상, 이건 손실보상 하는데, 손실보상은 출입을 한 행위자가 아니고, 이 출입을 한 자 등의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을 해준다랍니다. 시설 부지가 포함되어진 이 땅도 사적인 땅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공유지는 처분도 못한다 하면 다 금지다, 무효다, 효과는 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도 특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요. 이 근거는 안 나왔지만 항상 나올 수 있는 대비해서 보실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나오죠. 자, 이게 참 시험에 잘 뜹니다.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입니다. 참 시험에 잘 뜨는 사항이죠.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시설 부지는 이 시설 공사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니까 시설 외에는요,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축조가 금지됩니다. 허가 못합니다. 못해.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 방치될 때 권리 구제가 나온다. 권리 구제 방치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설 결정이 되었는데 2년 되어도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이 안 되거나 또는 1단계 3년 안에 시행할 부지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러면요, 해당 그 도시의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해당 특광 시군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1단의 이용입니다. 가설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축조하고 있는 건물의 개축과 재축은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딱 되었어. 그럼 3개월 전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던 건물이든 개축과 재축은 필요 없고요. 없는 것을 이용한 가설 건물과 공작물 축조한 자들에 한해서만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참 잘 뜨는 상 있죠. 매수 청구 참 용언이 잘 뜨는 상이죠.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일부가 매수 청구입니다. 내 땅을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도 안 하고 이 협의도 안 되면서 계속 방치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장기 방치하면 이 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토지가 아닙니다. 일단은요, 10년 동안 시행되지 않는다. 10년 미시행. 플러스 실시 계획도 인가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땅 아닙니다. 10년 미시행되어도 농지, 산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못 지어. 그러니까 건물 짓는 땅,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들에 한해서 그 토지와 붙어있는 정착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요, 원칙은 자, 해당 도시한테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한테 또는요, 설치관리 업무자한테 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한 데도 매수해 줄 의무는 없죠.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된다랍니다. 이때 보시면 이 매수한다고 통지를 했을 때는 그 통지한 날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해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할 때 방법은 현금 매수가 원칙이다랍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매수 업무자일 때는 현금에 가름해서 도시공개시설 채권도 지급할 수 있죠. 이 채권 지급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업무자로서 원하는 자 또는 원치 않아도 3천만 원까지는 주고 3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부재 부동산이라든지 비업무용 토지일 때는 강제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환기한은 10년 내에서 그 지방조례에서 증합니다. 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상 있죠. 그 청구하니까 매수를 안 한다. 거부합니다. 또 매수를 한다 해놓고 2년 되어도 매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때 보시면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 공작물 축조 가능하다. 또 3층까지 이하 규모로서 공동주택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 순수한 협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이 다 가능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단, 2종 근생 중에서 단안노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래방과 다중생활실 고시원, 이것은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옆에는 너무나 잘 뜨는 상이다 해서 항상 정리하실 중요한 상입니다. 매수청구, 20년 동안 시험에 건 9번 나왔으니까 매년 나온다 보실 상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중요한 상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해제 권고죠. 역시 이것도 10년 미시행입니다. 10년 미시행.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랍니다. 이 상이 딱 보이면 해당 도시에서는요,
집행계획 현황 등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를 딱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지방의회에서는 이 보고를 딱 받으면 90일 안에 해제의 존치 또는 해제할 것을 결정을 딱 하면, 또 해제를 결정했다 그러면 해제 권고 서면을 딱 보냅니다. 요 권고를 딱 보내면 특별시 광역시급에서는요, 요 권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는 자체적으로 설치 결정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시와 군수는 요 권고를 딱 받으면은요, 해제를 위해서 이반을 해가지고 결정 신청을 도지사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아서 해제할 때는요, 권고 받은 날이 아니고 시장 군수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그 날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장들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존치 필요하다 그러면요, 권고 딱 받으면 6개월 전에 존치를 소명해서 존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준 것도 항상 보실 사항이다 알아주십시오. 자,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 신설되어진 또 특례가 나오죠. 신설되어진 권리구제가 나옵니다. 신설되어서요. 바로 이반, 해제 이반 신청이 딱 떴죠. 그래서 신설되었습니다. 자, 역시 10년 동안 시행되지 아니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딱 보니까 남은 10년, 실효시까지도 집행계획이 없어, 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토지소유자 모두는 이반권자한테 해제 이반을 위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 해제 이반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통지를 딱 받으면, 신청 받으면 3개월 안에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입원하기로 했으면 6개월 안에 해제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 또 한다는 거 입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결정권자한테 소유자분들은 해제 결정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해제 결정 신청을 받으면 3개월이 아니고 이때는 2개월 안에 결정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서 통지됩니다. 만약에 해제하겠다라고 통지했으면 역시 6개월 안에 해제 결정을 또 해야 된답니다. 또 해제 심사가 있어요. 심사 청구. 이것은 자, 결정권자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경우는 국토장관한테 해제 심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장관이 판단해서 해제하자라고 권고를 할 수 있어. 권고하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해제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반 신청이 있으면 3개월, 결정 신청은 2개월, 하기로 했으면 6개월, 권고 받으면 6개월 안에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반 신청 2개월, 결정 신청 3개월, 하기로 했거나 권고 받으면 6개월 안에 해제 결정은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신설되었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하나 더 있죠. 아까 금방 요 아까 해제 이반 신청에 대한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반 신청 요 사항에 대한 어떤 다시 요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반 신청이 오면은 3개월, 결정 신청은 2개월, 심사 신청하면 권고를 딱 받으면 6개월 안에 결정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반 신청 3개월, 결정 신청 2개월 안에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심사 청 권고 받으면 해제 권고 받으면 6개월 안에 해제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더 보십니다. 자, 보시고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어요. 이것도. 자, 우리가 결정 고시가 딱 되었습니다. 시설. 그런데 10년 되고 난 이후에 실시 계획의 작성가 딱 되었습니다. 이러면 5년 안에 신여가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 5년 지난 날, 그 다음 날에 실시 계획이 실로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면 그때부터 5년에 신여가 재결 신청을 못해. 그러면요, 그 다음 날 되면 실시 계획이 실로된다. 실시 계획 실로입니다. 실시 계획 실로.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가 딱 되었습니다. 5년 안에 실시설 부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권 확보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7년이 되어도 재결 신청을 못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역시 또 실시 계획이 실효된다.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계획 실효, 이것도 이제 신설되었으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신설되었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건 실시 계획의 실효입니다. 실시 계획 실효. 이거 말고 이제
요 시설 자체, 시설 자체의 신뢰 포기한다가 딱 뜹니다. 시설 결정을 딱 했습니다. 20년 되어도 실시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실효죠. 그래서 결정 20년 되어도 시행 않는다. 그 다음날 실효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 결정 고시 20년 되어도 사업 시행 않는다. 그 다음날 실효다. 일문제라 부르죠. 그래서 이것이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2020년도 7월 달에 이것이 그렇게 신설 딱 됩니다. 그래서 이 7월 되면 이제 요 다음 달 되면요. 이런 부지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문제라 부르죠. 체크하십시오. 20년 실효입니다. 미싱일 때.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장을 가보십니다.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이제 보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모든 토지 용도들 다 개발행위다. 봐서 여기에 맞는지를 봐서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봐서 개발행위가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죠.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과 정비 사업들인데, 그것들 외에 토지 용행할 때 다 일체 다 허가를 받게 해서 난개발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으로서 건물의 건축과 공장물 설치 포함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일체, 그다음에 녹관자에서의 물건 한 대 이상 쌓아둔다 등이 이게 포함되죠. 그래서 건, 물, 토토토라 부릅니다. 기본 사항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허가 받을 필요 없는 또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다. 경미한 사항들이 있겠죠. 일단 응급조치기는 먼저 선착순을 하시겠어요. 단 사후에 1개월 내에 신고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건축 신고 대상에 개축과 정축과 재축일 때 그러하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숫자가 딱 나올 때 보시면 다 50 입니다. 다 대부분 다. 그런데요, 25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작물 설치하죠. 공작물 설치 말고요. 공작물 설치할 때 보시면, 토속의 채취 보시면은요, 25제곱미터 이하가 하나 딱 뜹니다. 또, 물건 쌓는 면적도 보시면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50인데, 물건을 쌓거나 토속의 채취할 때 보시면 25가 한번 나옵니다. 나머지 쭉 보시고, 요로 하는 일들은 허가 없이 하는 행위다. 경매한 행위다. 이렇게 알아주겠죠? 보시면, 물건을 쌓는 행위, 25가 나옵니다. 면적만 나오죠. 면적입니다. 면적. 그래서 보시면, 토속의 채취 면적 25, 물건 쌓는 면적 25, 왠다 50이다. 이런 부분들, 그 경미한 상으로 보는 것이, 토속의 채취 면적 25, 물건 쌓는 거 25, 왠다 50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쫙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죠. 자,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해당 특광시장 군수한테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또 변경사항이 있다. 변경허가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 나옵니다. 사업기간 단축 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의 5% 내에서의 축소입니다. 확대 아닙니다. 축소할 때는요. 그냥 사업 통지하면 된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요걸 딱 봐서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일단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부합성을 딱 봅니다. 성장관리 방향도 맞아야 됩니다. 보시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되면 안 된다. 확인 다 합니다. 주변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기반 시설과의 조화가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준 면적에 부합되어야죠. 이게 얼마입니까? 도시 안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 외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것이 원칙인데, 도시 내에서도 공업 지역에서는 3만 미만, 보전 녹지에서는 5천 미만, 도시 외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 될 때 개발행위 허가상이죠. 요 규모 이상이 딱 되어지면은요, 도시 계획위에 심의를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 미만 될 것을 요한다. 기본 면적들 반드시 암기를 또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절차입니다. 신청하면 15일이죠. 이때 15일 속에 보시면, 저기 뭡니까? 협의나 심의기한 제외하고 순수하게 판단기한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또, 이때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죠. 의견 청취합니다. 그런데 조건 이행 담보를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행 보증 때문에 항상 뭡니까? 민간 개발자, 민간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 공사비 20%입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착수해서 끝났으면 준공검사 맞죠? 그런데 검사 대상을 보시면 건물의 건축행위, 공작물 축조 포함됩니다. 형질 변경, 토지의 채취 포함됩니다. 이것 말고 토지 분할과 물건 쌓는 것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도 같이 구분해서 하십시오. 토지 분할하는 거하고요. 물건 쌓는 행위, 이것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제외한다. 다음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자, 모든 토지에서 이용 방법 따라서 토지 용도를 또 구분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시가와 목적의 시가와 용도가 있습니다. 어디냐? 주상공업지구 바로 시가와 목적의 토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보 용도입니다. 유보 용도. 요건요, 개발이 가능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제한받습니다. 난개발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와 같은 것이 유보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개생자, 계획관리, 생산녹지 아닙니다. 생산관리, 또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개생자, 요 세 장소가 유보용도다 합니다. 그거는 다 보전용도다 보면, 그거는 다 보전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업지역 시가용도, 개생자는 이제 유보용도, 그 외에는 다 보전용도의 토지의 목적이 주어지는 용도 구분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 나오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성장 관리 방안 참 중요하죠. 이것이 세워지면 이제 거기에 부합적인 토지가 이용되게 됩니다. 이것은요, 시골 농촌 같은 곳에 계획적인 어떤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고자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보세요. 특광시장 군수가 이제 난개발 등 억제를 위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 지역은요, 아까 봤던 그 개생자,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유보 용도 지역을 포함시킨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그 기타 보전 용도 지역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유보 용도에서 한 것이 원칙인데 20% 내에서 보전 용도 등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상공업 지역은 안 된다 보면 됩니다. 또 욕을 세울 때 방안 속에 필수 포함상 1과 2는 포함을 한 해라. 필수 포함상이다. 란 말입니다. 필수 포함상. 그래서 1과 2가 뭡니까? 1과 2. 역시 기반시설 배치 규모하고 건축 치안과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필수 포함상이죠.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 필수 포함상을 보시면 역시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제한까지 포함이 딱 되어있었죠.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어. 왜냐? 농촌반은 다 청소 4층이야. 이미 청소제한이 있습니다.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빼고요. 기근근용까지만 필수 포함상이다. 그래서 구분해서 필수 포함상, 기근근용까지가 필수 포함상입니다. 이 방안을 세울 때도 도시군 관리와 똑같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나서 협의와 심의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표가 되어지면 여기에 맞게 부합적의 토지가 이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맞게 이용하면 아까 우리 배웠습니다. 건폐율을 10% 더 줍니다. 또 저기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을 125까지 줍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부합되게 토지가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발 행위가 제한 지역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시 이따가 보겠습니다.